꽃이 활짝 그 꽃이 후두두 활짝 피었다 후두두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사라져간 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진달래로 타올랐던 열망이 동백꽃으로 떨어져가지고 사그라졌던 한반도의 역사적 굴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유적지 답사하면 저도 어릴 때 처음 왔던 곳이 여기여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가 왜 중산간 마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이렇게 불에 탔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49년 1월 초에 여기 지나가던 이제 뭐 그 군인들이 뭐 길에 돌무더기 있으니까 그걸 저기 치우는 과정에 무장대 습격을 받고 그분들이 희생을 당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마을을 49년 1월 4일 와서 집을 불태우고 10명 정도를 호출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학살하고 다음날 또 전부 초토화시켜버린 건데. 겨우내 얼어붙은 고향 땅엔 꽃 피는 봄이 왔다. 죄 없는 일반 주민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자기들이 그 피해받은 것에서 어떤 보복의 조치로 이렇게 마을이 완전 황폐화되게 이제 해버린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나 4월이 되면 이제 유채꽃, 그 다음에 4월 중순쯤 지나가면 벚꽃들이 이렇게 만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하고 그 70여 년 전에 그 아픈 흔적들이 공존하는 곳이라 상당히 느낌이 좀 무겁기도 하면서 그 장소가 사라지면서 기억도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조들이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사연과 아픔은 그 장소의 소멸과 같이 없어진다는 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같이 기억이 되고 보존되고 전승돼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이삼촌의 구절을 이렇게 여기 비문에다 이런 게 넣은 건데 이 구절이 우리 현경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놓은 것 같은데 네,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일행자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다. 여기에 한날 한시에 운동장에서 300명 중 그 다음날 400명 동봉리까지 하면 한 500명 가까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도 아까 좀 고놀동과 비슷하게 보복살인인 거예요.
이 동네에서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이유로 이 마을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이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나이 성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집단적으로 이제 학살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마을 하면 기억나는 게 그 가맥이 모른 식계라고 한날 한시에 모든 마을 전체가 다 제사를 지내는 그 꼭 그날이 명절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맞아. 그런 사진이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그 오빠분이 사산 때 행방된 걸로만 알고 여기서 돌아가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일본 쪽에서 북한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 가족 그 상봉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사사함이 그 70년 전 일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온전한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헤어져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왕래돼야 될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가 벌써 이제 유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지 30년 됐잖아요. 이번 주 저기 주말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회도 하고 이런다는데.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보고 진정한 그 화해나 이렇게 상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과 그런 마음 자세들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사삼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사삼, 동아시아에서의 사삼, 그 사삼을 좀 더 폭을 넓혀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삼 당시에 항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꾸었던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